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그냥 국회법에서부터 주택법까지 요 세 가지 법만 이제 중요한 사항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에 있는 게 다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세요. 자,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가 개념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여기 광역계획권, 무슨 계획권이요? 광역계획권 이렇게 지정해 놓고 여기에 장기발전 방향 제시해 주는 계획이죠.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 이게 무슨 계획이라는 거예요? 광역도시계 수립단이 뭐 이런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잘못된 게 1번이에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10년을 단위로 수립해라. 수립단위는 없습니다. 장기적 계획이다 이렇게 알면 되시고, 자, 광역이니까 두 번째, 광역이니까 둘 이상의 인접한 시, 군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지문일 거예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여기가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누가?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여기가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누가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자, 근데 얘는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한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특수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칙이 공동수립이에요. 무슨 수립이라고요? 공동수립.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면 누가?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면 누가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원래는 공동수립하려면 내용에 대해서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협의. 협의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협의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조정 신청. 그렇게만 알면 돼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신청.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3번도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죠. 만약에 이게 시도가 아니라 시군이면 도지사에게, 시도면 누구에게? 국장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국장의 승인을 받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했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행정계획을 수립하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초조사. 기초조사 해야죠. 자, 그러면 기초조사하기 위해서라면 타인의 토지라도 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출입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다면 뭐 해주라는 거예요? 손실 보상을 해줘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손실 보상할 자는 행위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다. 뭐 이런 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옳은 건데, 광역계획권은 이거죠.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인접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맞죠? 네, 1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면 장관님이 지정하고,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면 도지사가 지정한다. 맞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상관이 없죠? 자, 얘는 장관 또는 도지사가 어떻게 지정하냐? 의심 지정한다 그랬어요. 자, 의견 듣고 뭐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하는 거지.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그래서 틀렸고, 자, 거기를 의견 듣고 뭐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정한다? 아니죠.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이 어떻게 수립하라고요? 공동 수립하는 거예요. 공동 수립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뭐를 하고? 조정을 신청하고, 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자 공동으로 수립해서 3년이 지나도록 뭐를 하지 않으면?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단독 수립 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단독으로 수립한다. 만약에 시 도지사가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장관님이 단독 수립하고, 시장 군수가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한다. 뭐 이 정도 알면 되겠고. 자, 4번 보면 장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뭐하라고요? 조정을 신청하는 거지. 장관님이 단독 수립합니다. 그럼 왜 X예요? X. 이럴 때는 장관님이 단독으로 수립할 때는 몇 년 지나도록? 3년 지나도록 승인 신청이 없을 때.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광역도시계획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X죠? 예, 용도지역 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좋아요. 그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이 정도만 잘 알면 맞출 수 있어요. 뭐 여기에 얘는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이 뭐다? 공청회다. 뭐 이 정도 하나 더 알아두시면 금상첨화고요. 얘는 특수계획이니까 타당성 검토가 있다 없다? 없다. 뭐 그 정도에서 딱 정리를 해놓으면 1번, 2번 정도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최종 시험 문제 나온 유형이거든요. 그럼 요 정도의 문제는 요 정도만 알면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이번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도 시험 문제 나오면 요 정도만 알면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에 관한, 뭐에 관한? 도시군. 도시군이면 어디예요? 특광시군. 이걸 알면 돼요. 특광시군에 관한 자 지역계획이다. 지역계획으로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에 관한 지역계획으로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다. 뭐 이런 거를 딱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시장이 수립한, 맞죠? 광역시장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거니까. 근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가 수립했다면 지역계획이니까 장관의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스스로 뭐하고요? 확정한다. 그래서 승인은 장관이 하고, 이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죠. 뒤에 거 맞습니다. 저 앞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 잘 알아둘 거. 지역계획이기 때문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하면 자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걸로 하나 잘 알아두시고, 광역도시계획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의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르면, 이런 거네요. 그러면 어느 게 우선한다고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얘는 특수계획이고 얘는 일반계획이니까 특수계획의 내용이 우선하겠죠. 예,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고. 그럼 답은 2번이네요 자,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니까 이건 틀렸겠죠. 그래서 주민은 자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라 무슨 계획을? 관리계획을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4번에 보면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은 절차상 생략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되고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고, 자, 기본 계획은 일반 계획이니까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라고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라. 4번 가죠. 도시군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기본 계획은 지역 계획이라 누구만 수립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거 맞습니다. 수립해야 되지만 필요하다면 연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본 계획은 연계 수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포함되는 시장 군수와 뭐만 하면, 협의하면, 협의해서 연계 수립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1번 지문은 O예요? X예요? X. 뭐 그렇게 알면 되고, 기본 계획의 내용이 광역 도시 계획의 내용과 다르다. 그러면 어느 게 우선한다고요? 광역 도시 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는 거지. 장관님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X죠? 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7만 명의 군은, 그러니까 수도권에, 그러니까 대도시권이 없다는 거죠. 자, 원래는 시장군수가 이반 수립해야 되지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의 소도시, 지방의 소도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면 돼야 안 돼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지방이라도 광역시하고 같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동시에 여기가 아닌 지방의 소도시, 인구 얼마? 10만 이하. 7만이니까 10만 이하에 들어가죠. 그래서 7만 명의 군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기본 계획을 변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 하여튼 비구속적 계획은 절차상의 생략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뭐 계속 그런 거 문제 내네요. 광역시장이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승인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죠. 스스로 뭐 한다고요? 확정. 그러니까 꼭 물어보는 거 물어봐요. 여기서도. 그렇죠? 얘는 자, 일반 계획이라 5년마다 뭐가 있다? 타당성 검토가 있다. 요 정도 잘 알아두시고. 또 한 가지. 자, 기본 계획을 요번에 개정된 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자, 그 전에 기출 문제니까 요게 안 나오죠.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도 기초조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이 기초조사 내용에는 자, 토지 적성 평가하고,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 있죠? 요것도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요번에 개정이 돼서, 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 내용에는 토지 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도 포함되어야 한다. 기억하세요. 그래요. 요 정도만 알면 기본 계획도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딱 정리하는 부분은 요 정도만 정리하세요. 자, 이번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 가장 중요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하여튼 여기서는 시험 문제 꼭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 나오는 거죠. 첫 번째가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뭐 하는 거예요?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자, 두 번째가 용도 구역이죠. 자, 용도 구역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 있어요. 다섯 가지. 자, 이게 여기에서 그냥 싹 정리해봐요.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에 도시자연 공원 구역. 그 다음에요. 시가와 조정 구역. 그 다음에요. 수산자원 보호 구역. 그 다음에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거 있죠? 이것도 용도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하고 이제 우리가 관련돼서 잘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있죠?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용도구역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얘는 개발행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뭐 이런 문제면 안 틀리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건 투기적인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관련이 없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알아두셔야지. 됐나요? 이런 거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련된 거 있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복합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있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더라. 이렇게 알아두셔야죠.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그랬을 때 1번 보면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유통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은 어느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맞아요? 도시개발구역을 단지 또는 시가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이죠. 그러니까 유통단지를 만들기 위해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 무슨 사업이라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이다. 이렇게 읽어낼 줄 알면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 맞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은 용도지역이죠. 자, 용도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해요.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얘가 용도지구인 거죠. 그래서 농림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련된 계획은 다른 얘기로 하면 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세 번째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답은 3번이에요. 이게 시험지 잘 나와요.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아니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얘는 개발행위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계획 나왔죠? 요거는 뭐냐면 기반시설이에요, 여러분. 요거를 기반시설로 읽을 줄 알면 돼요. 나중에 가면 공부하겠지만 기반시설은 도시군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죠. 그래서 교통시설부터 환경 기초시설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 환경 기초시설 있죠? 이게 더러운 걸 깨끗하게 처리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도, 폐차장 같은 거 있죠? 요거는 기반시설 중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환경 기초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뭐로 읽어내면 돼요? 기반시설의 설치.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외 지역이죠. 됐나요? 예.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외 지역이지만 얘는 자연환경을 고려한 계획적인 제한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관리지역은 여러분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어. 몇 층 이하? 4층 이하. 근데 여기 계획관리지역에다 아파트를 짓고 싶은 거예요. 뭐를 짓고 싶은 거예요? 아파트.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인 상태에서는 아파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지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거기에 뭘 지정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위에 뭘 지정한다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요거 틀리면 안 되지. 이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 자, 이번에는 6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2반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얘는 주민이, 누가요? 주민이, 즉 이해관계인을 포함합니다. 자,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주민이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일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지예요. 기가 뭐라고요? 기반시설. 지는요? 지구단위 계획이요.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1번 개발 제한 구역은 용도 구역이죠. 요거는 제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제한할 수 있다. 오예요? X예요? X. 됐나요? 그 다음에 이반권자가 용도 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려면,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됐나요? 요거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련된 거 있죠? 용기. 이거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 용기, 용도 지역하고 기반시설.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2번 맞는 얘기죠. 자, 2번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러면 며칠 안에 알려줘야죠. 45일. 근데 부득이하다면 1회 안에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5일 안에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라. 맞는 얘기죠? 잘 알아두시고. 자, 원래는 제한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 결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위반 결정하는 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제한자와 협의해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죠. 이럴 때는 광역도시계획 지침 받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걸 위반할 때는 누가 위반한다고요? 국장이 위반합니다. 만약에 이게 도지사가, 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돼서 도지사가 수립한 거 지침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구도,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기본계획 지침 받을 때는 시장, 군수가 위반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의 모두에게 부합되게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 또는 장관이 위반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7번 가보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또 나오는 거예요. 주민은 맞죠? 기반시설 제한할 수 있다.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 이 자를 우리는 기득권자라고 합니다. 기득권자는 원래는 그냥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면 결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몇월 이내에, 3월에, 3월 몇월 이내에, 3월 이내에 뭐는 해야 돼요? 신고. 신고를 해야지 계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 몇 번이에요? 2번.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저기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렇게 결정 고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생기냐면, 지형 도면을 뭐 했을 때? 고시한 때. 자,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얘는 사인들을 구속하는 뭐가 생겨요? 효력이 발생하는데, 자, 여기에 기득권자라면, 누구라면? 기득권자라면, 이렇게 됩니다. 기득권자라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칙은. 됐나요? 근데 보세요, 이 기득권자라 하더라도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면 됐어요? 결정, 얘를 결정 고시한 날 있죠? 결정 고시한 날로부터 몇 월 안에? 3월 안에. 자, 뭐는 하라고요? 신고는 해야지 계속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 거죠. 됐나요? 자, 이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한번 봐.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이거죠? 근데 도시개발사업은 어느 법에 의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정비사업은 정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도시개발구역이라면 도시개발구역이라면 정비구역이라면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근데 얘는 개발구역에서는 어느 법에 의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정비구역에서는 정비법에 의해서 규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개발법 정비법 가보면 여기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당시 기득권자가 있다면 맞아요? 예. 얘네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뭐 언제 구역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있죠? 예. 얘 지정 고시한 날 있어요 없어요? 그날로부터 며칠 안에 30일이야 얘는 30일 안에 뭐 안에? 30일 안에 뭐하고 신고물을 하면 기득권자가 계속 할 수 있다. 맞아요? 자, 그럼 여기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일반적으로는 그냥 기득권자는 계속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면 3월 안에 신고를 하고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아니라면 30일 안에 신고하면 할 수 있다. 이러면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딱 정리 한번 해주시면 간단한 겁니다. 3번 국가계획과 관련한 국장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아, 누가 결정해야 돼요? 국장. 국장이 결정해야 되는 거 여기서 같이 공부해봐요. 개발제한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거는 다 누가 결정하고요? 국장.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장. 나머지는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또 알아둘 거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있죠? 요거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시장군수. 그러면 끝난 거죠. 그거를 잘 정리해 놓으시고 공원, 녹지, 유원지 등 이게 공간시설이죠? 이게 기반시설 중에 공간시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공간시설 안에는 공원, 녹지, 유원지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시설 설치 요거를 뭐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도 뭐라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죠. 맞죠? 자, 시장군수는 얘도 일반계획이니까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를 재정비해줘야 됩니다. 자, 특징적인 거 땅땅 알고 가면 돼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도 역시 기초조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근데 얘는요 기초조사 내용에 환경성 검토하고 무슨 검토하고요?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하고 재해취약성 분석을 별개로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한번 봐요. 개발해야 됩니다 라고 개발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할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대신 뭐는 해야 돼요? 환경성 검토는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개발하면 돼. 개발을 하는데 뭐까지 고려한다고요? 환경까지 고려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할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싹 없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개발을 하되 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하는 건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건 환경을 고려한 복합개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건 다 생략할 수 있다. 맞아요? 예. 근데 지금 8번에 나온 문제는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경우죠. 그럼 얘기는 그냥 개발만 하겠다라고 정해지면 환경성 검토는 하여야 한다. 그럼 1번이지. 개발제한구역 원래는 개발제한구역이면 개발 못하죠. 근데 거기에 기반시설 설치한다는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하는 건 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 개발제한구역 개발 못하는데 기반시설 설치한다? 그러면 개발해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을 파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여기는 환경성 검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근데 토지적성평가나 재해취약성 분석은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2번부터 3번, 4번, 5번은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됐잖아요. 또 얘는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한다 안 한다? 한다.
개발하죠? 근데 환경을 고려한 개발한다 안 한다? 한다. 환경까지 고려하잖아 얘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자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다 뭐 할 수 있다고? 생략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고요? 이걸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지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9번이에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이제 종합 문제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맞잖아요. 광역계획권을 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계획이다. 얘가 맞죠? 네.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역계획이죠. 맞죠? 지역계획으로 장기계획 맞죠? 종합계획 맞아요. 그리고 얘는 법정계획이죠. 비법정계획이다. O예요? X예요? X. 우리가 법정계획이 아니면 우리가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장기계획 맞아요. 자 수립단위 10년 단위로 수립하세요. O예요? X예요? X.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신 둘 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세요. 말이 안 되죠? 광역도시계획은 특수계획이라 타당성 검토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기본계획은 지역계획이라 시장군수가 수립해야 합니다. 근데 지방의 소규모 도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시군은 수립하세요. O예요? X예요? X.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돼요. 근데 부합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5번도 O예요? X예요? X. 그래서 답은 1번. 자, 이번에는 10번.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도시군 계획이라는 거 있죠? 두 가지입니다.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우리가 배웠죠? 네, 그거 맞잖아요. 용도 지역 지구의 지정 변경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맞죠?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이게 도시군 계획 사업인데. 맞아요?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 기억나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포함됩니다. 맞죠? 뭐가 또 X야? 맞지. 포함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이거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도시개발 사업이 곧 도시군 계획 사업을 말합니다. 그러면 O예요? X예요? 이건 X죠. 도시개발 사업이 곧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그러면 안 돼.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세 가지가 있는 거지 도시개발 사업만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도 도시군 계획 사업의 하나고 맞아요? 도시개발 사업도 도시군 계획 사업의 하나고 정비 사업도 도시군 계획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맞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문맥 못 읽어내면 안 됩니다. 자, 이게 행정계획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온 것 중에서 광역도시계획 두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 두 개. 기본계획은 그 두 문제 풀면 그 범위 안에서 나왔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가. 근데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요 정도에서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마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용어정의 있죠. 요게 1번, 2번, 3번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너무 많은 걸 또 복잡하게 공부하지 말고
단순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공포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여기서부터 어려워해요. 자, 가보면 첫 번째, 이거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자, 용도, 지역부터 갑니다.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뭐 하는 거예요? 변경하는 거. 원칙. 도시군 관리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에서? 결정 도시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었을 때? 지형 도면을 뭐 한 날? 고시 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기죠. 어떤 효력이 생기냐면 행위 제한이 생겨. 자, 근데 용도 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은 무엇에 의한다고요? 대통령령. 이거 딱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대통령령. 무엇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갑니다. 용도 규제를 받고. 뭐를 받고요? 용도 규제를 받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규제받아요. 이해하셨어요? 끝이에요. 이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면 이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원래 용도 지역은 크게 나누면 뭐 이거죠. 전국토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준다. 맞아요? 얘는 중복 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중복 지정이 안 된다. 맞아요? 종류는 도간, 농장. 도간, 농장. 세분되는 건 지금 안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용도 지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도시군 관리 계획에 결정 없이 지정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특례. 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지정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여기 보세요. 공유수면 매립지. 공유수면 무슨 지요? 매립지. 자, 공유수면 매립지는, 자, 이웃하는 용도 지역의 내용하고 뭐하면? 같으면. 뭐하면? 같으면. 하여튼 공유수면 매립지 나오면 같으면. 맞아요? 언제? 준공 인가일에. 뭐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봐요. 뭐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도로 모는 해라. 고시는 해라. 이게 첫 번째 특례고요. 두 번째는 도시 지역으로 결정고시 되는 거 있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어항도. 기억나요? 어항도 뭐는요? 전국택은 무슨 지역으로? 도시 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게 두 번째가 요거지. 그쵸? 자, 요거 설명해 주면 도시 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에 어항구역, 항만구역 지정되면 도시지역 된다. 맞아요? 자,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다만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것은 포함 제외. 제외.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전단산업단지는 도시지역 되는 거죠. 농공단지는? 제외. 뭘 X라 그래. 또 제외 그래야지. 진짜 그냥 아주 간단하네. 택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죠. 여기는 무슨 지역 된다고? 도시지역. 이게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문제 나오면 여기가 나와. 관리지역에서의 특례죠. 관농농. 관농농. 맞아요? 네. 관농농.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면 농림지역. 맞아요? 관산. 관리지역 안에 보전산지 지정되면, 자,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외운 거죠? 관산, 농 또는 자. 관농농, 관산, 농 또는 자.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요 정도 알아두시고. 자, 이제 행위제한 갑니다.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세분된 용도지역별로 용도규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일정 전용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거부터 시작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거 딱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그거 다 공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좀 한 가지 알아두자. 모든 용도 지역에서 다 가능한 게 있더라. 모든 거 가능한 게 어디 뭐라고? 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2종 중에 뭐요? 종교 집회장. 자, 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2종 중 종교 집회장은 모든 용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하나 알아두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아파트 지을 수 없는 거 있죠? 아파트 지을 수 없는 거는, 자, 갑니다. 1종 전용 주거지역. 맞죠? 여긴 아파트 안 되잖아. 자, 그 다음에 1종 일반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이니까.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에 배치니까 아파트나 다중용도 건축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유통상업지역하고 전용공업지역 있죠? 여기는 주택을 못 지어요? 당연히 안 됩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업 위락시설 있어요? 위락시설? 무슨 시설이요? 위락시설이 어떤 거예요? 위락시설의 용도는 술 마시고 춤추고 노름하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름하고. 노래하면 안 됩니다. 노름이에요, 노름. 에? 제가 원래 술을 잘 못 마셔요. 제가 원래 술을 잘 마실 것 같아요? 저요? 아니에요. 그 외모 갖고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외모가 못 먹게 생겼어요? 그래요. 진짜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요. 근데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이렇게 같이 한다고 해서 어떤 교수님하고 같이 술을 같이 먹게 됐어요.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거기서 또 반주로 술을 먹게 됐어요. 근데 그 분이 술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래. 그래갖고 이제 술을 먹는데 이게 선수들은요 술 먹는데 우리는 그냥 자 건배 이러면서 먹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 선수는요 그렇게 술을 안 마시더라고. 술을 딱 첫 잔을 딱 따라주더니요 저는 술도 안 먹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자 일단 적시고 합시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적시고 하재요. 그래서 난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그랬더니 아이고 이 사람들 왜 그러냐고. 일단 적시고 하자고. 그래갖고 뭐를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한 잔 술 먹자는 거를 적친다고 하더라고요. 한 잔 술 먹는 걸 적친다고. 이렇게 술꾼들의 전문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적시고 적시고 됐나요? 네, 적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술을 안 먹고 그냥 처음에 그냥 이렇게 활짝 이렇게 마셔놓고 계속 놔뒀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막 지나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거의 갈쯤 딱 됐는데 막잔을 먹어야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술꾼이 막잔 먹을 때 자 이제 헹구고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적시고 헹구고. 이게 술꾼들의 전문 용어 아주 대단합니다. 그 야매 용어 적시고 헹기고. 그러니까 위락시설은 적시고 헹기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헹기고는 끝나는 거니까 적시는 시설이죠.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춤추는 거는 뭐 한다고 그래요? 땡기고라면서요? 뭐 춤 잘 추는 사람들 보니까 전문 용어 땡긴다 이런데요. 그리고 노름하는 거는요 쪼이고. 노름은 쪼인데요. 아니 이게 전문 그 야매 용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위락시설은 적시고 땡기고 쪼이고. 아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시설이라고요? 위락. 그러니까 적시고 땡기고 쪼이는 거는 어느 지역에서만 가능하다고요? 상업 지역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상업 지역에서만 가능한 건 적시고 땡기고 쪼이고. 자,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게 단란주점이에요. 단란주점인데 150 미만인 거는 2종이거든요. 자, 2종 중 단란주점도 거의 상업지역에만 가능하다. 이해하셨어요? 그 정도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제 이거 공부하는 거죠? 건폐율은 우리가 3종 일반주거지역 얼마고요? 3종 일반주거지역 50. 그 다음에요 근칠 준칠 맞죠? 계획관리지역은요 40. 이러면 다 외운 거예요. 이거를 일단 알고 계셔야 돼. 맞아요? 자 용적률 갑니다. 용적률은 1종 전용 주거는요 뭐가 50이에요? 용적률 50 없습니다.
일종이니까 얼마라고? 100. 100에 100.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 얼마라고요? 100. 그다음에 근린 상업 지역은 근린 상업 지역 어떻게 외웠어요? 굴린 상업 지역 이렇게 외웠잖아. 굴린. 얼마라고? 아, 잘 모르는 것 같네. 자, 전용 공업 지역 있죠? 전용 공업 지역은 얼마라고요? 이거 귀엽다 그랬잖아, 저보고. 전용 공업 지역. 전용 공업 지역. 저보고 귀엽다고 한 거 아닌가? 진짜 전용 공업 지역. 예? 아, 여기서는 안 귀엽고? 아, 그래요? 하여튼, 외우시라고. 그래, 알았어요. 됐어요. 아, 삐졌어요, 벌써. 아, 또 빈정 확 상했어. 예. 아유. 아니, 대장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솔직했다고 또 그런 얘기까지. 아니, 그냥, 아니, 예의상 그냥 귀엽다고 해주면 되지. 아우, 나 진짜 아주 웃겨 죽겠네. 아우, 전용 공업 지역 기억나요? 예. 네. 그 다음에 보전 녹지 지역 외우라 그랬죠? 보전 녹지 지역은 얼마라고요? 보전 녹지 지역 제가 해줬잖아. 보전 녹지 지역. 이렇게 80. 맞아요? 그 다음에 계획 관리 지역은요? 계획 관리 지역은 100.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해하셨어요? 이거를 모르면 이제 그 다음부터 공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제 싹 지우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다면 싹 지워서 용도 지역이 정되면 지정도면이 고시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렇게 용도 규제 건폐율 용적률 받는 거예요. 세분된 용도 지역별로. 이해하셨어요? 그럼 쉬운 거부터 갑니다. 근데 미지정 지역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정 지역은 어디 거 따르라고요?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미지정 지역은 어느 거 따르라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도시 지역하고 관리 지역 있죠? 근데 이 중에서 미세분된 지역 있어요, 없어요? 미세분된 지역 있죠? 도시 지역 중 미세분되면 보전 녹지. 맞아요? 관리 지역 중 미세분이면 보전 관리. 여기 걸 따르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이거 알아두시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더 쉬워, 이제. 자, 하나의 대지가. 하나의 뭐가요?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거 따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다면. 근데 만약에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 지역이라면 66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다면. 맞아요? 자, 이럴 때 위에는 용도 규제죠. 용도 규제는 둘 중에 넓은 거. 맞아요? 아래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죠.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을 적용해라. 이거 계산하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자, 보세요. 녹지 지역하고 무슨 지역하고요? 녹지 지역하고 녹지 지역이 아닌 지역하고 걸쳤어요? 그럼 이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그냥 녹지 지역은 녹지 지역, 그외 지역은 그외 지역 거 적용해라. 이해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요 정도 딱 알아두고 용도 지역 문제 푸는 거예요. 됐어요? 가봐요. 그러면 11번 문제 보시면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죠. 자, 첫 번째가 도간 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다. 그럼 미지정 지역이죠. 그러면 이거 나왔다? 그러면 용도 규제 건폐율 용적률은 어디 걸 따른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 걸 적용한다. 맞죠? 관리 지역인데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관리 지역 중 미세분이면 어디 거 따르는 거예요? 보전 관리 지역. 근데 어디가 뭐라고 돼 있어요? 계획 관리. 그러니까 O예요, X예요? 이런 거 너무 쉬운 문제예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자, 이번에는 3번 관리 지역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정됐다 이거죠? 관, 농, 농. 그러면 얘는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아요? 관, 농, 농.
맞아요? 그 다음에 공인수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대요 다르대요. 그러면 특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거지.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나요? 맞잖아요.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 한다. 맞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전국택. 택이죠? 무조건 되고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문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와. 운영인지 아시겠어요? 마치세요. 자, 12번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없는 거 우리 많이 외웠잖아요. 일종 전용주거 아파트 안 되죠? 일종 일반주거지역 안 되죠? 유통상업지역은 주택이 안 되니까 안 되겠죠? 준주거는요? 아, 당연히 되죠.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고. 이해하셨어요? 이런 거 맞출 수 있겠어요? 13번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 조례에 의해서도 일반 음식점 나오죠? 그럼 일반 음식점이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시설이요? 2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은 여러분 집단적으로 이용하는 거야. 집단적으로, 자, 집단적인 자들이 집단적인 생활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 충분히 2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은 전용주거지역에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알면 돼요. 자, 2종 근린생활시설은 전용주거지역에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다만 2종 중에 뭐만큼은? 종교 집회장만큼은 모든 용도지역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대신 종교 집회장을 뺀 나머지 2종 근린생활시설은 전용 주거지역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답은 몇 번으로 하셔야 돼? 1번이야. 그거 알아두는 거야. 요 문제도 한번 나왔었어요. 자, 이번에는 14번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이거 되게 쉬운 거야. 이런 거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야 돼. 준주거가 뭐예요? 준주거 쭉자 들어가면 다양성이라 그랬죠. 주거 기능 해야 안 해요? 한데 일부는 상업 업무 기능이지. 맞아요? 그럼 여기 생각해봐요. 주거 기능이니까 여기 주택이 있다는 거고. 됐어요? 여기는 업무 시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준주거 지역에는 주택이 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실이 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옆에 고물상 우리 나 여기 주택 집, 우리 집 옆에 고물상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아, 그거 승질나지. 그럼 고물상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격리병원. 아유, 우리 집 옆에 그냥, 어?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죠? 메리스? 메리스요? 알았어요, 메리스. 그거. 아, 우리 집 옆에 그 메리스 걸린 사람 우리나라 한 몇 명 정도 된다고요? 한 18명 된다며요? 그 사람 한쪽으로 모은 게 우리 집 옆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 병원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되지. 아, 사무실 옆에 있어도 안 되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래요? 우리 집 옆에 모텔이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체육관인데 관람석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거 있죠? 요거 운동시설이에요. 이거 무슨 시설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봐. 우리 집 옆에 운동시설 있어. 사무실 옆에 운동시설 있어. 되겠어요? 네. 그럼 4번은 되는 거예요. 4번은 이해하셨어요? 이해가요? 네. 5번은 단란주점인데 150 미만인 거는, 자,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 단란주점 중 2종인 거는 유락시설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 네. 주로 어느 지역에만 가능하다고? 상업지역에만 가능하니까 준주거에는 돼? 안 돼? 네. 답은 몇 번으로 하셔야 돼? 어떻게 따지는지 아시냐고. 이해하셨어요?
이거 이런 거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한 거 외에 어떤 것들이 나와요? 어떤 것들이 나왔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그 지적 목적을 옆에다 딱 써놓고 생각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야. 내가 여기 이렇게 이런 곳에 내가 있는데 옆에 이런 게 있으면 좋을까 나쁠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 나 안 배워갖고 그냥 아무거나 하나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무 쉬운 거야 이런 문제는. 15번은 더 쉽죠.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큰 용도 지역부터 나열한 거 나오라는 거죠. 예, 원래는 상업 지역이 제일 크죠. 근데 여기 상업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준7위 근7위가 제일 큰 거지. 준7위죠. 예, 그러면 답은 D급번부터 들어가야 돼. 준7 맞아요. 그 다음에 전용 주거 지역하고 일반 주거 지역이면 일반 주거 지역이 크지 그쵸. 3종만 5고 1종 2종은 60, 전용 주거 지역은 다 50, 계획관리는 외웠죠? 얼마요? 40. 그러면 디귿, 니은, 기역, 리을 이런 거 맞출 수 있어요? 이번에 16번도 되게 쉬워. 용적률도 높은 것부터 낮은 거 상업지역만 나온 거죠? 아, 상업지역에서 제일 낮은 데가 근린상업지역 900, 제일 높은 데가 중심상업지역 1500. 그러면 높은 것부터 하니까 중심상업부터 가야 되겠네요. 1500, 1300, 1100, 900. 중심, 일반, 유통, 근린. 맞아요? 답은 기업, 니은, 리을, 디귿. 근린상업지역이 얼마라고요? 900. 이거 외운 거 기억나요? 네. 됐냐고요? 답은 몇 번으로 하셔야 돼? 맞출 수 있겠어요? 이런 거 잘 나와. 요즘 이렇게 물어보는 거 용도지역과 관련돼서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들 이렇게 풀어본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런 문제 나온다. 이런 형태로 맞출 수 있겠어요? 예. 밑에 용도지구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